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생민 씨. 아, 요즘 진짜 근검 절약의 아이콘으로. 저는 결국 그 김생민 씨를 보면서 노력은 이거 좀 배신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저 김생민 씨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살기 때문에. 네, 그럼요. 복이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예. 궁금한 거는 이제 근검 절약을 예전부터 몸에 되게 실천해 왔느냐. 정상욱 씨가 워낙에 오래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네, 저는. 원래 그랬나요? 원래 그랬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어렸을 때 네. 칫솔도 같이 썼어요. 칫솔을. 그건... 저희 공연할 때 네. 아, 공연할 때 이제 형 그러니까 한석이 형, 김한석 형이 네. 맨 먼저 왔었어요. 근데 칫솔을 보는데 자꾸 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누가 쓴 거 같아. 아, 진짜로? 약간 누워 있고. 어, 누워 있고. 칫솔 모드. 칫솔 모가 누워 있고. 칫솔 모가 누워 있고. 그래서 이거 아닌데. 누구지? 그래서 어느 날 딱 갔더니 형이 양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딱 봤더니 어 색깔이 내 거래. 야! 얘 내 칫솔 가지고 양치를 해. 막 뭐라고 그랬대요. 네. 야, 그럼 네 병균이 이리 치고 나, 내 입으로 오고 그렇지,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랬더니 이 형이 명언을. 네. 뭐라고? 형, 치약이 병균 다 이겨. 치약이 병균 다 이겨. 아이, 독하신 양반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그 알뜰하면서. 알뜰하네요. 너무 멀리. 제가 김포에서 왔어요. 너무 멀리. 멀리. 정말 대단하다. 와. 네. 사실 뭐 이제 신인 시절 짧게 제가 얘기해드리자면 네. 저희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 예, 예, 예. 아, 본인은 이제 도시락에 밥만 싸와서 형 같이 먹어도 돼요. 해서 이제 반찬을. 그게 재밌는 거는 재석이 형도 마찬가지인데 예. 막 용만이 형, 제 동기 지석진 형, 예, 예. 수용이 형은 그때 그 형들한테 얻어먹는 거는 약간 괜찮았어요. 한두 살 차이가 아니고 막 일곱 살, 여덟 살. 아, 그리고 본인 밥은 싸왔었어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밥 빼달라고. 아, 형 밥을 사줘가 아니고 내 밥은 싸왔어. 반찬만 우리가 먹는데 와가지고 백반집에 반찬만 같이 먹는 건데. 반찬만 피쳐. 우리가 어차피 뭐 그 반찬을 싹 비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라고 할 게 없죠. 옛날에 아니, 그랬어요. 인터뷰할 때 김경민 씨가 그랬다면서요. 유재석이 가장 아끼는 후배 나다. 난 사실 저는 그런 걸 믿었어요. 이게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원래 신동엽 아니었어요? 예, 동엽은 매주 만나는 운명적인 형이고 KBS에서는 예, 예. 저는 뭐예요? 저는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저는 재석이 형 친부름도 많이 했고. 그 나도 제 친부름을 시켜서 가장 아끼는 후배. 아니, 되게 좋아요. 네, 아니 그 얘기 좀 잘해 나오자. 나는 재석이 형하고 축구 배고프던 시절에 같이 그렇죠. 있었다라는 약간의 자부심이 있는데 그때 얘기해줘요. 한 15년 전쯤에 재석이 형이 너무 잘 되면서 주위에 많은 동생들이 친해지기 위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DNA 자체가 우린 그렇게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잘 되거나 잘 되지 못한다면 환갑 때 전화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전화를 안 하죠.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 아, 마음속으로 내가 있으니까. 아, 됐어요? 전혀? 안 하고 명절에 한 번? 형, 그냥 걸었어요. 그러면, 생민아. 아, 끊어요. 다 끊으면서 내가 되게 멋있었어, 내가. 아, 두 마디밖에 안 했어요. 저는 좀 황당했어요. 이쪽 얘기 들어볼게요. 이쪽 얘기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반가운데, 예, 형. 인사드리고 전화했어요. 그래, 야, 생민아 어떻게 지내? 형, 다음에 얘기해요. 그게 DNA, DNA야. 대화가 길어지면 뭐 부탁할 것 같고. 아, 그리고 혼자, 형이 지금 바쁜데 바쁜데 끈적거리는 후배가 되고 싶지 않았으나 그 누구랑 텔레비에 나오더라도 마음속으로 내가 더 사연이 있다. 이 사람한테 추억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 그러다가 아주 큰일이 하나 생겨서 저한테 많이 힘든 거예요.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재석이가 전화를 눌렀어요. 받더라고. 그래서 아, 형 나 이게 좀 나 많이 힘들다. 이러이러해서. 근데 갑자기 재석이 형이 야 생민아!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근데 그 생민아가 되게 따뜻한 생민아였어. 그 다음 말이 또 몇 살이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나 41살이라고. 그래? 정말 이제 이제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방송국에 할 나이가 됐어.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근데 애정이 진짜 많은 거 있잖아요. 그죠. 5년 만에 걸었어도 그래서. 제가 한참을 들었어요. 그 생민이 이야기를. 너무 생민이가 안타깝고. 제가 막 울컥해가지고. 야, 생민아. 너 지금 몇 살이냐? 너 지금 41살이다. 뭐, 나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야, 너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얘기해도 돼. 뭐 이런. 야, 그걸 갖고 뭘 이렇게 네가 속상해하고 그래. 그래서 뭐 약간 섭섭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분 정도 전화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 형도 뭐, 네 인생 책임질 수 없지만 일단 녹화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아무튼 네가 알아서 잘 하고 그런데 아니 왜냐면 정말로 실제로 저 같았으면은 야 그만둬 제가 그 얘기는 했죠 야 나 같으면은 아 물론 일하는 거 참 너무 좋고 하지만 야 나 같으면
근데 생민이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아 나랑은 또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참아 못하고 그래 생민아 야 일단 내가 한번 그래 일단 녹화를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끊자. 누나 집에 있었거든요. 아니 섣불리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 못하겠어요 제가. 그렇죠. 아, 일단 저도 왜냐면 끊고 나서 내가 욱해가지고 생민이한테 그랬다가 실제로 생민이가 어. 아니, 예. 아니 그래서, 슬로건이 예. 마른 오징어처럼 건조하게. 그러니까 아까 재석이 사막처럼 건조하게. 제가 살아보니까 제 DNA는 재석이 형이 잘 나가면 전화 안 하고 그런 거 약간 끈적거리지 않은 삶을 생민 씨가 늘상 그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한테 패기 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렇죠. 부탁하고 이런 걸 좀 부탁하고 이런 걸 정말 싫어해서 그래서 아니 이태임 씨도 요새 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좀 기분이 이제 어떠세요? 그래요? 뭐 요즘 많이 알아들 봐주시고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태임 씨도 얼마 전에 뭐 택시 탔는데 기사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를 네, 하셨는데 네. 예, 뭐라고 어 이태임 씨죠 이러는 거. 그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이셨는데 네. 보시나 보다. 오, 저라 아세요? 아, 당연히 아시죠. 살 좀 그만 빼세요. 아,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 그래서 아, 아 진짜 이거 드라마의 위력이 정말 대단해. 그 드라마는 많이 재밌었다니까. 아, 대단하구나. 어떤 분은 아, 다음부터 악역하지 하지 말라고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악역을 잘하면 악역에서 꽉 채워지잖아요. 악역 연기로 그러면 아 얘한테 선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캐스팅이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나도 악역을 열심히 해서 그 선한 연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나름 그 두 분이 그 한 작품을 하시면서도 둘의 야망과 그게 통했어요. 정말, 우리 일단 잘 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감독님 김인철 감독님이 나도 마찬가지야. 돌을 맞아야지. 결국 때로는 이런 또 그 이 꿈과 꿈이 만나 네, 목표가 만나서 이게 또 좀 큰 일을 해냅니다. 두 분이 배드신이 배드신이 있죠. 죄송한데 저 연애가 중지 아니에요. 오늘 슈퍼야. 선배님 오늘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해요. 궁금해. 지금 본인의 에피소드 생각하고 있어요. 세트형 직업병 중에 가장 큰 게요. 저한테 맨날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할 수는 있는데 질문하고 안 들어. 듣지를 않아. 다음 질문 생각해. 연애 중에 들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주인공이니까. 오늘 정성 씨는 뭐 네. 고민을 좀 많이 하셨다고 드라마 속에. 아 고민 많이 됐죠. 어떤 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왜냐면 이제 불륜 완전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나쁜 놈 되면은 사실 그때 조금 그 광고 있잖아요. 광고 연장 계약 건이 있었어요. 아, 이미지가 안 되네. 아, 불륜. 사실 저도 태임 씨하고는 아, 나쁜 놈이 되자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아, 이렇게 나쁜 놈이 돼서는 안 돼. 어떻게 하지?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잘하는 장기 코미디를 좀 접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죠, 저도. 너무 진지하게 바람핀 역할만 하면 이미지가 진짜 안 좋아지죠. 네, 그렇죠. 연기를 잘하시죠. 그래서 이제 나쁜 놈보다는 밉상. 밉상. 진짜 호감이었어요. 그게 됐죠. 그래서 광고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광고도 하시고. 광고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연상계야. 지금 뭐 드라마도 잘 돼야 되지만 광고도 지켜야 되고. 광고는. 뭐 할 게 굉장히 많네요, 상우 씨가. 광고를 재계약하는 맛이에요. 예. 아, 재계약. 예. 아니, 근데 뭐 양고체인 칭다오 상표 등록을 했다니. 그건 뭐예요? 네, 칭다오. 칭다오가 터지자마자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일단 상표 등록을 해야 되겠다. 했어요. 네, 본인이 한 거예요? 네,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정상훈이란 이름보다는 제 이름을 거의다가 양코체인 칭다오로 알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제 이름 아니에요. 제 이름이 보호를 받는 건 좀 당연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해놨어요. 상표 등록을 해놨고. 칭다오는 됩니까? 칭다오. 칭다오, 칭다오, 칭어다오. 칭다오. 한 100개를 써놨어요. 징징다오 해가지고 징징다오 제가 징징다오 흥분하면 징다오라고 징다오르 징징다오르 다오다오다오 징다오 100개를 쫙 해놨죠. 잘하는데 좀 빈틈없네. 잘하는 분 주세요. 양손진 칭다오 버져 쉐쉐 양손진 칭다오 워셔 똥물레 세랩 종로에서 황사감 날 밀려서 눈물 찔찔 콧물 찔찔 겁내기 침도 나오고 있어요. 세례 남자야 이상하게 자꾸 제 얘기가 들리지야. 신기해 야 그래야. 뭐 당신도 그러면 뭐 중국 사람 다 땡깁니다. 마무리 못하니 너무 마무리. 사투리
배틀이에요. 태희 씨가 엄청 좋아해요. 아, 좋아하네. 좋아하네. 뭐 이렇게 친해졌죠, 맨 처음에.